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시청자 질문이고, 오투제이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오투제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 전에 채팅으로 언급했던 재건축을 바라보며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인가? 에 대해서 썰을 풀어주실 수는 없을까요? 단, 실입주를 목적으로 산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혹시 뭐 반응도 있습니까? 오토제이님? 그래도 트위치에서 오셨으니까 채팅이 빨라 좋겠네요. 네. 혹시 반응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반응도 있으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재건축 아파트라는 건 그런 거잖아. 재건축,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 재건축의 가능성. 재건축의 가능성이라는 거. 기능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다시 말하면 그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화 되는 거죠. 네. 그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거주하기가 힘든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아무 구축이라도 다 뭉갤 수 없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특히 아파트를 뭉개는 거는, 아파트가 몇 층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택 재건축하는 것보다 더 힘든 아파트는, 아파트 뭉개는 거, 위험 부담이 더 많이 깔아요. 주택이야, 단층이니까, 뭐, 허문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파장이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일반 건물 4층, 5층 상가 건물 이렇게 뭉개는 것도, 일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광주에 그때 기억 안 나요? 구축 건물 허물다가, 콘크리트 그거, 더미, 도로 안에 다 깔려가지고, 큰 사고 났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그 사건이 안 일어난 법이 없어. 더 크니까.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요즘에 왜 서울 같은 데뭐 아파트 재건축 하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 허문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허물지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작업을 해 나갈지. 고층이잖아요. 고층이면 소음이나 그런 아파트 이제 시멘트 가루나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이게. 철거라는 게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수칙을 일일이 다 지키고 철거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재건축 한다고 뭐 발표는 돼도 막상 작업을 하러 들어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솔직히 난감할걸요, 아마? 아파트니까. 생각해보세요. 나 분명히 이거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해요, 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이나 일반 뭐 상가 2, 3층까지 건물은 덜해. 그거는 부수더라도 작으니까 쉽게 부서지고. 쉽게 부서지고, 그렇게 이제, 주변에 이렇게, 뭐, 소음이라든지, 요, 뭐, 그런 자재들이 어디로 튈지, 이런 부담은 덜 하단 말이에요. 일반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파트는 아니잖아. 아파트는. 그래서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뭐, 재개발 뭐, 한다 해놓고서. 주택을 허물고 거기 아파트 짓는 거는, 그건 그렇게까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문제는, 옛날 아파트, 높게까지 솟아오른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 부수고 할 것이냐. 뭐, 다이너마이트로 포획 터트려서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아파트가 그 재개발 아파트도 어디 몇 단다 있는 게 아니라 시가지에 있잖아요. 시가지에. 시가지에 있으니까 비싼 거잖아요. 어디 뭐, 몇 단데 있으면 사람들이 그 재개발 아파트에서 억지로 살려고 하지 않겠죠. 난 가장 의문이 드는 게, 그 강남에 음마파트 있잖아. 음마파트 그거 어떡하려고? 그거 완전 고층이잖아요. 단지도 엄청 넓어요. 목도 엄청 좋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부숴서 작업하겠다는 거죠? 옆으로 안 튀게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지? 그 주변 아파트 있잖아.
글쎄, 나 모르겠어, 이게. 나는 제, 뭐, 구축 아파트에 대해야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그야 뭐, 작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거죠. 예. 네. 그냥 오래 산다고 다 부수는 거 아니잖아. 오래 산다고 해서. 예. 네. 그게 중요하죠. 근데, 오래됐지만 튼튼한 것도 있거든요. 예. 오래됐다고 해서 다 낡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래되었어도 잘 지은 데는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옛날 아파트가 더 살기 좋아요. 잘 지어진 데는. 방음도 잘 되고, 뭐, 소리도 잘안 나고요. 좋아요. 그리고 옛날 아파트가 보면 그 베란다 다 있잖아요. 베란다 확장 안 했다 보니까, 뭐, 거실은 좀 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 아니, 좁을지 모르겠지만, 냉난방 효과가 좋고, 그리고 훨씬 더 넓어. 같은 평수로 치면. 예. 네. 요즘 아파트 30평하고 옛날 아파트 30평 평수가 달라요. 실제로 느껴지는 게. 2, 3평 더 넓어요. 가보면. 왜냐면 요즘 아파트들은 아파트 평수 안에 그 주차구역하고 화단하고 정원, 놀이공원, 놀이기가 다른데 놀이터 같은 다 집어넣거든요. 다 집어넣어서 거기다 엠빵을 한단 말이야. 전체 세대 엠빵.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순수 서비스. 근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어요. 재건축의 가능성. 모든 오래된 아파트를 다 손댈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돈이 많이 들고, 일도 많이 들고요. 위험성도 많이 따르니까, 재건축으로 아무거나 해주는 게 아니잖아. 재건축도 봐가지고, 왜, 그, 건물 이제 안전신사 등급이라고 그러죠? 그거 D등급인가 나와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D등급이라고 나와야 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재건축 가능성이 있으려면, 일단, 구석진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제, 가가지고 막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무 오래된 아파트 가면 안 되죠. 예. 네. 전국에 있는 지어진 지 30년 된 아파트 다 건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재건축으로 그렇게 돈 많이 안 오를 거야. 재건축도 너무 많이 하면 뭔가 이 어떤 그런 재파쇄 효과가 그렇게 많이 안올 거예요. 몇개안 하니까. 수많은 경쟁을 뚫고 그 중에 몇 군데만 되니까 그만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 될 만한 지역을 가야겠죠. 왜딴데 가면 안 되겠죠. 왜딴 데. 이상한 데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입주 목적으로 살았을 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산다는 거잖아. 살아야 되잖아요. 잠깐 사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살아야 돼요. 그럼 분명히 불편함이 있다는 거지. 뭐 수압이라든지. 난방 같은 거. 특히 옛날 아파트는 그 중앙난방인 거 알겠죠? 거실이 기준으로 주변이 따뜻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요즘 아파트처럼 방 따로, 뭐, 이렇게, 거실 따로, 안방 따로, 이게 아니야. 틀면 다 틀어야 돼. 그렇죠. 무랭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재건축만 하실 거면 도배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도배 정도만. 도배하고 싱크대 정도만. 예. 네. 어차피 뭐, 허물 건데.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수압 같은 거, 뭐, 냉난방 문제?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한 개밖에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요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두 개씩 있을 거예요. 뭐, 기본 두 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 옛날 틱한 느낌? 앤틱 같은 거? 그런 거 감수해야 되죠. 감수해야 되죠. 기꺼이 감수해야죠.
자, 그리고 네 번째를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언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가장 이게 사람 피말리게 하는 거죠. 이겁니다. 그런 거 있어요. 바로 옆에 재건축 하는데 옆에 하니까 우리도 되겠지. 근데 안 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서울 같은 그런 거 많아요. 바로 앞에 올라갔는데 저앞 동네까지 됐는데 이 앞에 한 50m 놔두고 안 되는 거야. 5년이고 10년이고. 이 알박기가 힘들어요. 약간 기약 없는 싸움이야. 기약 없는 싸움. 뭐 재건축도 로또라고 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뭐 1년 안에 될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데 우리 동네 빼고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 못 하죠. 장담 못 하죠. 아니, 지금 뭐 재건축 돼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보상받은 사람은 재건축 될거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한 사람. 그냥 살다 보니까 거기 재건축 되니까 나는 재수 좋게 돼가지고 보상받고 간 사람들이죠. 탄도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 그렇게 돼서 간 사람. 그래서 중간에 사업이 없어지고, 그게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여기 이 낡아 빠진 아파트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낡아 빠지고 시설 안 좋고, 개보수 안 되는 그런 아파트 사는 거예요. 계속 살아야 돼. 재건축 가능성 보고 왔는데, 재건축 안 되면 문제는 뭐냐? 팔리지도 않는 거야. 내가 나가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아, 매일 써도 됩니다, 단돈. 아, 여기 더 이상 재건축 가능성 나와야지. 팔려야 되잖아. 팔려야 내가 살수 있잖아. 안 팔리는 거야. 이거 생각해야 돼, 이거. 안될 가능성. 이게 약간 나는 도박, 또, 내가 이게 양날의 검이 생각해요. 무조건 낡았다고 재건축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누가, 새가 빠지게 날본 아파트에 내놨을 때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물론 재건축 가능성이 있고 들어온 사람 있겠지. 근데 막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미 여긴 할 대로 해가지고 더 이상 막 나라에서 손안 쓰고 다른 데 가버리고 하면. 그랬을 경우에. 그럼 난 여기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재건축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 거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돼야 되죠. 일단, 전제 조건은. 굉장히 오래돼야 되죠. 연식이. 그리고, 뭔가 좀 환경적으로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아파트 시설이나 뭔가 좀 누수 같은 게 있어야겠죠. 반드시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엎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뭐, 균열도 심하다거나, 아파트가 좀 기울었다거나, 아파트가 좀 흔들린다거나,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오랫동안 살수 없는 아파트다.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야 되지 않나요? 지금 서울에 지어진 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보통 그런 아파트 재건축 되는 것 같은데, 90년대는 아예 안 건드리고. 그, 초창기 때 이제,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이 있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중반까지. 서울도 재건축이라고 해서 뭐 90년대까지 건드리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90년대 아파트 여기 재건축 보고 봤는데 여기 시설에 아무 문제 없어요. 하자 없고
오래됐지만 튼튼해. 붕괴 위험 없어요. 아파트 위험도 없어. 그러면 당분간은 재건축 꿈도 못 꾸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재건축 왜 짓는 거예요? 그냥 몸값 올리려고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붕괴나 사고 위험이 있고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인정이 되어야 재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돈판 트하자고 재건축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재건축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헤쳐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방 대박 누리려고 하는 걸로 바뀌었지만, 원래 순수한 재건축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낡고 더 이상 보수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있는 아파트를 없애버리고 새 거를 짓자 이거잖아요. 보통 아파트의 수명이 50년이라고 합니다. 50년. 원시대로 지었으면 50년이에요. 50년. 음마파트는 50년 되겠네요. 거의 50년 되죠. 그러니까 한 40년. 한 40년 정도 잡아야 돼. 음마파트가 1979년이네요. 그러니까 횟수로 40년, 43년. 음마파트 봐봐요. 음마파트는 누가 봐도 그건 재건축해야 돼. 누가 봐도. 아파트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아파트 벌어졌습니다. 그 음마파트 보면 사이사이 벌어졌어. 물도 새고 녹물 나오고 강남에 있는데. 근데 난 그거 재건축 안 하고 사는 게좀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재건축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 만하니까. 저 서울 같은데 오래된 아파트 있죠. 거기 가보면 그 녹물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수가 안 되니까 물을 정화해 썼어요.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 내가 어디서 보니까 물이 녹물이 나오는 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안에 뭐 뜯어고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녹물이 나오는 거를 이제 어떤 외부 정화시켜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일반 수돗물처럼 비슷하게 만드는 장치를 써서 그걸 이제 목욕하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런 데다 재건축이 안 들어갔어. 그래서 정말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아주 길게. 단기간에 쇼부를 봐야겠다. 한국 사람들이 단기에 쇼부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길게 기다리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나는 단기간에 쇼부 보겠다 하면 재건축 같은 거 하면 암 걸릴걸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저는 오래된 아파트 살때 그냥 재건축이 뭐니 그냥 어차피 평생에 한 번은 될 텐데 그냥 맘 놓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뭐 바로 앞에 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다 보면 되겠지 그냥.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한번 되겠지. 그냥 그렇게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그냥 잊고 살아야 돼. 잊고 살아야 됩니다. 아 옆에는 안 되는데 왜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나만 힘들어. 안 그래요? 여기 재건축 안 했는데 우리 아파트를 왜 우리 동네 왜 아무 말이 없지? 이렇게 하면 나만 힘들어, 나만. 안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대부분 부동산에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잖아. 하루하루 어떤 부동산 기사에 막 울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재건축이랑 생각해봐. 재건축 되는 게 보면 워낙에 낡았으니까 보면 다 재건축했던 분들이 보면 그렇게 입주할 때부터 쭉 사신 분들이야, 제가 보면. 그 서울에 재건축하는 것도 그 지어질 때부터 사신 분들이에요, 사신 분들. 20년, 30년, 40년 사신 분들이야. 그냥 잠깐 1년, 2년 산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도 찾아보면 있겠지, 세대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80년, 90년대 들어와가 쭉 사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청춘을 보내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 사셨던 아파트가. 잠깐 몇달 살고, 이틀, 뭐, 1년, 2년 사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다? 정말 좀 한번 가가지고 찐득하게 여기서 그냥 난 청춘을 낳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가면 재건축과 이 아파트 막 이런 거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봤을 때 재건축의 전제 조건은 어떻게 해서든 그 동네에 오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매매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동네에 어떻게 해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람들이 떠나든 나발이고 간에 나는 여기 계속 살아야 돼. 난 그냥 요지부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매매. 예, 네, 매매. 두 가지 조건을 성립시켜야 되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죠. 뚝심이. 예, 인내심과 뚝심이 필요하죠. 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재건축 아파트 사는 거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물론 값싸게 이제 그 아파트 들어왔다가 재수 좋게 재건축 되는 데도 있어요. 되는 데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거의 없어, 여러분. 거의 없어. 대부분은 그 동네에서 청춘을 대부분 사신 분들이야. 20년, 30년. 예. 그 동네에서 계속 나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처녀총각 시절 다 보낸 사람들이에요. 예. 거의, 그러니까 뭐 재건축하면 수천 세대 나오는 건데, 거기서 그런 사람 한 10세대도 안될 거야. 대부분 90에서 한95%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입주할 때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잘 모를 때 들어왔던 사람들, 80년대, 90년대 들어온 사람들. 거기서 그냥 안 나가고 쭉 사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아, 안돼 있구나.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내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봤을 때 나는 뭐한 거기서 이제 쭉살수 있다. 쭉살수 있다. 쭉 나갈 수 있다 생각되면 쭉 사는 거고. 난 그렇게까지 못 살겠다. 그렇게까지 낡은 아파트에서 청춘을 바쳐가면서까지 난 그렇게 못 살겠다 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어설프게 덤벼들 거면. 그러니까 할 거면 화가라는 거죠. 예. 되든 안 되든 간에 화가라는 거죠. 그냥 정부 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과연 그럴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이님. 대한민국에서 과연 뭐 재테크나 부동산 할때 그렇게 정부 치고 쭉할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다들 어떻게든 하루 이틀 만에 쇼 보고 단기로 매수하고 단기로 팔아치우고 이것만 보잖아. 안 그래요? 주식도 봐봐. 말이 장기 매수지. 내가 봤을 때 주식도 구하는 단타잖아, 단타. 하루 이틀 맨날 그래프 보면서. 아니, 장기 투자한다는 사람 맨날 그래프 보면서 맨날 담배 피면서 손 떨면서. 아,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 내려가면 어떡하지? 떨어졌다. 아, 손해네. 왜 이렇게 합니까? 어차피 묶어놨다면서. 안뺄 거라면서. 아, 장기 매수라는 게 뭐예요? 넣어놓고 입고 사는 거잖아요. 안 보고 사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뺄까요? 말까요? 뺄까요? 말까요? 계속 고민하잖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뭐 오토제니 만약에 재건축한다면 제가 봤을 땐잘 찾아봐야 돼. 일단 잘 찾아봐야 되는 거고. 저는 오토제니 저 어떤 마인드냐면요. 저는 껍데기 신경 안 써요, 집은. 저는 마인드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는 브랜드 같은 신경 안 써요. 저는 제 집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터치 안 받으면 장땡이야. 저내 집에서 그냥 밖에서 어떻게 좀 낡아 보이고 뭐색 바래고 할지라도 뭐 간판 떨어지고 할지라도 안에 들어가서 별로 문제 없으면 장땡이에요. 저는 구축 들어가도 크게 상관없는 게뭐 구축대 엘베가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뭐 눈치 안 보고 사는 건 장땡이야. 예. 막 그지 막 외부 시설 어떻고 정원 있고 화단 있고 막 그런 거까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벤치 몇개 있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벤치 있고 거기 마트 하나 있고 미용실 하나 있고 짱 중국집 하나 있고 딱 이것만 있으면 돼요. 뭐 그렇게 많은 걸 바란다고. 아무튼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정답 아니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고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오트제이님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셋 마치도록 하겠습니다.